저는 아주 작은 습관의 기적을 쓴 저자 김정훈이라고 합니다. 저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중년의 직장인입니다. 현재는 귀여운 두 아들하고 또 저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아내와 네. 함께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. 저는 지금 현재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. 네. 다른 사람들은 중년이 참 힘들다고 하는데 네. 저는 중년이 오히려 황금기라고 생각하면서 참 열심히 살고 있는 자칭 꽃중년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평범한 이제 중년의 직장인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전혀 평범하지 않으시거든요. 이게 습관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만드셨고 그 습관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도 내셨더라고요. 네네. 이 책도 그렇고요. 그래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. 오늘 네. 30대에 좀 힘든 삶을 사셨다고 책에 쓰셨더라고요. 30대의 삶 어떠셨어요? 한마디로 대책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항상 뭘 해도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는 게 일쑤였고 네.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네. 거의 루저의 삶을 사는 듯한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사실 젊은 사람들이 겪기는 참 힘든 권고사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겪으면서 네. 좀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짜 젊은 나이에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기까지 해야 되나? 네.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친구인가? 네. 하는 그런 자괴감도 있었고요. 네. 진짜 한마디로 패배의식이 너무너무 컸던 그런 30대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슬럼프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. 네네네. 슬럼프보다 훨씬 깊겠지만. 네. 근데 그 시기를 어떻게 그럼 극복하셨어요?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. 사실 30대 때는 진짜 의미 없이 다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. 네. 근데 40대 때가 딱 들어서면서 네. 30대 때 제가 당했던 네. 억울함 내지는 네. 또 시련 이런 것들을 항상 가슴에 안고 살다 보니까 네. 오늘 무슨 문득 이러다가 또 40대, 50대가 돼서 30대와 같은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하는 네. 그런 두려움이 좀 커서 네.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. 네네. 그럼 40대가 되어서 이제 그 상황에서 벗어나시니까 그 30대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때는 이게 좀 문제였구나 이런 게 혹시 있으셨나요? 그래서 뭐든지 좀 자기 합리화가 많이 강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네. 난 해결할 수 없을 거야. 이제는 어떻게 시간이 되면 해결해 주겠지. 네.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고요. 네. 무엇을 하려고 네. 덤비려는 시도조차 안 했던 네. 그런 30대였죠. 근데 그런 30대 사시다가 네.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뀌시게 된 거예요? 이제 가장이라는 책임감? 네. 네. 결혼하면 절반 이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. 좀 되게 우리 가족들한테 되게 형편없는 가장이 되는 게 되게 부끄러워서 나중에 아빠가 네. 왜 이렇게 살아야 돼? 이제는 네. 와이프가 당신 믿고는 못 살겠어 하는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저희 와이프 아내 같은 경우도 진짜 농담삼아 책에도 있지만 네. 농담삼아서 지금도 하는 얘기가 네. 진짜 이 당시에는 저를 못 믿어서 저를 믿지 못해서 자기도 네. 뭔가를 했다고 할 정도로 좀 되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참 비참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네.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그래도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나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해가지고 180도 달라진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. 네. 어떠셨어요 실제로? 네,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네. 근데 가장 좀 와닿았던 거는 네. 이제 아시다시피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만의 시간을 뭔가 가지기 원하잖아요. 네. 애들 어느 정도 크고 하면 네. 이제 나도 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런 네.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. 또 누군가는 애들을 돌보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쵸. 또 제가 안 하게 되면 저 아내가 모든 걸 떠나야 되는 네. 상황이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. 조심스럽게 제안한 게 집사람, 아내하고 협의를 본 게, 그러면은, 세계 우호를 해라. 그 시간밖에 할애를 못 해주겠다는 네. 반강제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. 그래서,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기 참 힘들었지만, 네. 우여곡절 끝에
뭐 시작을 하게 되면서 네. 생각할 시간이 참 많아지더라고요. 오. 네네, 진짜 생각할 시간이 많고 저를 돌이켜볼 시간도 또 네. 좀 많게 되면서 아 이거 작은 거 요거라도 뭐 한 걸 하나라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. 그럼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시면서 그때부터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셨네요. 네네. 네. 그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신 거예요? 그 당시에는 6시. 6시. 네. 지금 생각하면은 네. 그래 빠른 시간도 아닌데 네. 6시에 일어나는 것도 상당히 힘겨웠습니다. 그 당시에. 네. 네. 그러면은 그 6시에 일어나서 뭘 하신 거예요? 그때 주어진 거는 네. 뭐 제일 처음에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는 네. 이제 사실 뭐 외국 계사를 다니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. 아, 네. 네. 진짜 밥벌이를 못할 정도로 네. 뭐 영어가 너무 안 되니까 네. 제 역할 자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.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은 이제 진짜 영어부터 한번 해봐야겠다 이 생각 때문에 좀 네.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. 6시를 두 번 만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. 네네. 어떤 것들이 달라지셨나요? 네, 그 6시를 두 번 만나다는 의미가 네. 뭐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네. 모든 게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그 두 번을 맞이하려고 하면은 저녁의 삶에 이미 방탕한 생활이 되면은 그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. 아, 네. 그래서 그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 시작해야 되겠다는 네. 생각 때문에 네. 저녁도 그래 방탕하지 않게 뭐 말 그대로 속된 말로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좀 뭐 내일이 없듯이 사는 네. 그런 삶이 조금 줄어들고 자제가 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그 전날 저녁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삶이 된 거네요. 좀 뭐 술을 네. 한 병 먹을 거는 네. 뭐 절반으로 줄인다든가 하여튼 좀 자제가 되었습니다. 네. 그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게 이제 많은 직장인들 사실 직장인뿐만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의 이제 자기개발 그 일순이잖아요. 네네. 근데 많은 사람들도 실패한단 말이죠. 네. 왜 실패한다고 생각하세요? 그래서 차 아침에 일어나는 삶 제가 봤을 때는 네. 늦게 자니까. 늦게 자니까. 그러면 저녁에 일찍 자면 누구나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요. 당연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은 이제 내가 그 어떻게 보면 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뭐 특별히 더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네. 이제 전날 일찍 잤기 때문에 네. 일찍 일어날 수 있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? 네 맞습니다. 대부분 분들이 뭐 늦게 주무세요. 네. 그런데 특별하게 하는 게 없거든요. 네. 그냥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내고 그쵸.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아예 그거를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시간을 보내느니 네. 아예 좀 일찍 잠을 청하고 일찍 일어나는 패턴을 바꾸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그렇게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시니까 그 아침 시간에 가져다 주는 뭐 선물 같은 게 있었을까요? 우선 좀 뭔가 제가 달라진 느낌? 남들은 자고 있는 시간에 네. 제가 나와 있고 뭔들 네. 하고 있으니까 네. 아 나는 꼭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. 네. 이 생각이 자신감이 네네 되게 상당히 큽니다. 그 시간에 또 뭐 저녁에는 뭘 해야 되는 경우가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해야 네. 되는 것들이 네. 근데 아침에는 오롯이 저 혼자만 있으니까 누구의 뭐 관여나 방해도 없이 네. 할 수 있어서 되게 좀 목표 달성에도 되게 좀 네. 이 확률이 되게 높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뭐 우선 무엇보다도 네. 정신적으로 자신감 이게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내가 갑자기 뭐 연봉 올라간 것도 아니고 승진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네. 내가 막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, 자신감 네. 이런 게 막 맞습니다. 생긴다는 거죠. 네네. 그리고 그 자신감이 실제 삶을 바꾸기 시작하고. 맞습니다. 그 아까 그 이제 영어 공부도 잠깐 말씀하셨잖아요. 네네. 그 영어 공부는 이제 그 외국계 기업에 다니서 이제 의사소통을 네. 위해서 하신 거죠.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? 그냥 원천적으로 네. 쉬운 것부터. 쉬운 것부터. 네. 네.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네.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. 서점 가서 네. 팔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중학교 1학년 영어책 진짜 굿모닝이 시작하는 것부터. 네. 근데 보면 뭐 전체적인 것 중에 3분의 2가 넘어가면은 네. 한 개도 모르겠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아 제가 그래도 이거 영어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 뭐 지면으로 나오는 것들은 네. 뭐 성적도 괜찮았고 했는데 네. 한 개도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무조건 달달달 외우는 방향으로 했습니다. 네. 패턴을 외우고 네.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. 그럼 그렇게 이제 1학년 거 마치시고 2학년 거 하시고요? 네,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. 그리고는 좀 그게 지겨우니까 네. 이제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되게 쉽게 돼 있는 네. 부분들
있는 책들이 상당히 네. 많거든요. 네. 그런 책을 사서 네. 좀 또 재미를 가면서 하고 또 주말이 되어서는 제가 영어 스터디를 만들었습니다. 네. 그때 참 그런 용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네. 사실 이 궁하면 통한다고 네.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. 주말에는 그냥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서 네. 시작을 했는데 그때 6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었고요. 그래 하면서 제가 한 2년 가까이 운영을 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 또 모이고 또 실력자들도 꽤 많으셨고 네. 그런데도 그냥 무조건 가면은 뭐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다 돌리고 네. 일단 항상 일주일 회사 다니는 일주일은 네. 그 시간을 기다리는 재미로 보냈던 것 같아요. 너무너무 즐겁고 네. 그래 해서 그래 확실하게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네. 실력이 좀 빨리빨리 늘더라고요. 이야. 네네. 네. 그럼 그 중학교 1학년 처음 영어책을 보실 때가 몇 살이셨어요? 딱 한 3-4년 전이니까. 네. 한 30대 후반 정도. 30대 후반이요. 30대 후반? 네네네. 그럼 그때 이제 그 외국 기업 다니실 때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근데 영어를 못해 외국에 갈 수 있나요? 아, 그게 참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데요. 네. 네. 제가 그때 전공으로만 설명을 해서 들어갔습니다. 그때 면접관이 한국분하고 네. 외국분이 중국분이 계셨는데 네. 한국어로도 면접을 하고 외국어로도 네. 면접을 하게 되더라고요. 네. 근데 한국어는 뭐 상관이 없는데 네. 이제 또 외국분이 또 전공에 대한 지식을 물어서 네. 진짜 판서를 냈습니다. 칠판이 있어서 그냥 그림을 그렸어요. 네. 그냥 고유명사만 나열했죠. 네. 뭐 세일즈, 네. 코스트 네. 그로스 프로핏 네.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래서 뭐 코스트에 대한 설명 단어를 연결시켰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네, 합격을 하셨군요. 정말 운이 좋게 네. 합격을 했습니다. 아, 그럼 그렇게 중학교 1학년 영어 책을 공부하시고 어느 정도 되니까 영어가 좀 이제 자신감이 붙고 좀 되시던가요? 저는 네. 평상시에는 외운 걸 왜 뭐 그런 패턴을 외웠었고 네. 주말에는 그걸 써먹으려고 어떤 모임을 나갔었기 네. 때문에 네. 좀 빨리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네. 편이거든요. 제가 기억으로는 한 10개월이 되니까 이게 조금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. 외국 친구들이 네. 사무실 와서 뭐 하면은 네. 그때 들리기 시작하고 저도 살짝 많이 놀랐어요.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. 이야 그렇구나. 그럼 그렇게 영어를 조금 이제 들리시고 할 줄 아시게 되니까 어떤 것들이 삶에서 달라지나요? 그때도 물론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요. 네. 진짜 그 당시에는 뭐 40대도 안 됐을 때니까 네. 그냥 이력서에 영어 가능만 써놔도 새로운 기회들이 옵니다. 거의 뭐 면접을 보자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회사에서도 연락이 오고 또 네. 저도 계속 뭐 이직을 하면 많이 찾으면 안 되지만 네. 그래 한번 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면서 네. 한번 가보기도 하거든요. 네, 그쵸. 그래서 한번 가게 되면 또 합격하는 모습 보면 내가 많이 늘었구나. 네. 거기에서 오는 느낌이 확실하게 전공과 영어가 결합이 되니까 나한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. 삶의 기회가 오는군요. 영어를 네. 좀만 잘해도. 맞습니다. 근데 그렇게 이제 회사 다니시다가 야근을 하다가 쓰러지셨다고 이제 네. 어떤 상황이었나요? 그 상황은? 제 회사 새로운 회사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. 네. 안 됐었는데 그날 제가 입사를 하자마자 한 달 가까이 계속 야근을 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바쁜 시즌이어서 그날도 저녁을 먹고 네. 근데 목이 말라서 제 자리에서 이제 물 한 잔 먹으려고 가는 네. 도중에 갑자기 하늘이 네. 핑핑핑 도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또 바닥에 뭔가 올라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. 그 자리에 퍽 주저앉고 네. 뭐 이런 구토 증상도 보이고 네. 그래서 그날 바로 응급실에 실려갔었습니다. 네. 병원 가니까 뭐라고? 그날 바로 정밀 검사도 하고 했는데 네. 아무 이상 뭐 정상이더라고요. 수치상으로 네네 다 정상이고 네. 그날은 아마도 순간적인 뭐 스트레스라든지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그렇게 조금 이제 쓰러지시고 나서 아무래도 그럼 이제 내가 건강을 좀 신경 써야지라고 생각이 네네. 되잖아요. 네네.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? 우선 그러면 안 되지만 네. 회사를 그만뒀습니다. 진짜요? 네. 네. 한 달도 안 돼서 한 보름인가? 네. 후에 바로 사직서를 냈습니다. 네. 그리고 네. 또 뭐 근처에 운이 좋게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외국계 기업이 있어서 네. 그쪽으로 이직을 했었습니다.